성당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물 매개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고 생활하고 또 돌보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목욕과 청소에서 먹이 주기까지 아이들은 체험 활동을 통해 성장해 갔다. 아, 왜 알았어? 아이들과 반려견 사이의 유대감도 커져갔고 반려견과의 교감은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송이, 장이가 무섭지 않고 많이 친해졌어요. 친구가 더 많이 생겼어요. 학교 생활이 더 좋아졌어요. 3년 전 성당 초등학교가 동물 매개 교육을 시작할 때 자문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은 반려견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확인했다. 1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물 매개 교육 전과 후 정신건강 척도를 분석한 결과 아이들의 불안과 우울이 감소했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정도도 낮아졌으며 생활 태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살아있는 동물과 교감하면서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든가 그다음에 자기 행동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성취감도 느끼고 또 자존감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들 재채기나 성희와 당희는 학교 수업도 변화시켰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반려견들은 수업 중에도 자유롭게 교실 안을 드나든다. 하지만 함부로 짖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아이들도 반려견과 교감하며 수업을 듣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통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제 교사들도 익숙해졌다. 그냥 저한테도 아이들이나 다름없어요. 같이 수업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도 강아지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냥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어울리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고학년까지 이제 전교생이 성이 당이의 친구다. 그중에는 좀 더 깊은 교감을 나누는 친구들도 있다. 그냥 엄마한테 혼났을 때 기분을 성이 당이한테 말하면 그냥 엄마한테 혼났던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비밀도 이제 걔는 얘기는 안 하니까 막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냥 약간 비밀도 잘 지켜주고 항상 옆에 있는 친구 같아요. 반짝 친구.